안녕하세요, 상철입니다. 오늘은 라면처럼 끓이기 쉬운 김치찌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누구나 다 있을 법한 신김치. 신김치 4분의 1 포기,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 두부 1모, 대파 반뿌리, 청양고추 3개, 다진 마늘 1 스푼, 새우젓 1 스푼, 고춧가루 2 스푼, 진간장 1 스푼, 김치국물 2 스푼, 정수물 600ml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파는 숟가락으로 퍼먹을 때 먹기 편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반을 갈라주고 슬라이스 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매콤하고 칼칼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3개를 넣으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로만 해도 충분히 매콤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어서 썰어주세요. 두부는 숟가락으로 펐을 때 한 입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 겁니다. 반을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반을 또 갈라주세요.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렇게 김치는 대가리를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어떻게 썰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퍼먹었을 때 김치까지 같이 딸려오는 게 좋더라고요. 제 방법으로 하자면 얇게 썰어주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로. 지금부터는 이제 라면 끓이는 것처럼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집중해 주셔서 잘 봐주세요. 정수물 600ml, 불은 센 불로 켜주세요. 오늘 김치찌개를 라면만큼 쉽다고 했죠? 그 비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을 넣어주시고요. 새우젓 한 스푼 넣어주세요. 끓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휘휘 저어주세요. 이 새우젓이 감칠맛도 내주고 시원한 오늘의 이제 김치찌개 국물 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끓여주세요. 신김치 국물 두 스푼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 불에서 국물이 끓고 있으면은 불은 중간불로 낮춰주세요. 국물이 맑게 나왔으면서 앞다리살에 어느 정도 있는 지방이 녹아서 기름막을 조금 형성했습니다. 이게 오늘 김치찌개의 핵심 포인트이자 맛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중간불에서 20분 동안 그대로 끓여주세요. 신김치 4분의 1 포기 넣어주세요. 진간장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한번 이렇게 휘휘 섞어주세요. 섞어주신 상태에서 불은 중간불이고 뚜껑을 닫아서 이 상태에서 30분 뭉글뭉글하게 끓여주세요. 30분이 지났다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두부 넣어주세요. 대파와 청양고추도 넣어서 약한 불에서 5분 동안 끓여주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5분이 다 됐다면 마지막으로 고향의 맛 다시다를 이 정도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다를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다시다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다시다를 넣으면은 식당에서 파는 맛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주부님들 어떠신가요? 정말 라면 끓이는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끓이면은 국물도 맑고 텁텁하지 않고 정말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니까 꼭 집에 신김치를 이용해가지고 꼭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고 유익한 요리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